2021 존예 스터디 플래너 탑 7. 입시덕 후 플래너 갖고 싶은 친구들 주제 추천해라.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20년이 가는군요. 새 굿바. 그렇다면 새해가 되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죠. 바로 플래너 장만. 쓰든 안 쓰든 플래너는 꼬박꼬박 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 입시덕 후가 준비했습니다. 일명 내돈 내산 스터디 플래너 리뷰. 이번에는 매력적인 디자인의 제품들을 우선 선발한 뒤 내지 구성, 종이 재질, 디자인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왔어요. 존 예 플래너인 만큼 디자인 파트는 자문단까지 섭외해 미적 지수를 칼큘레이팅했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라. 후! 이건 인스타 필터 아니야? 탑7 페이퍼리안 빌리브 6개월 스터디 플래너 버전 2. 풍경 감성 좋아하는 후먼들 주목. 이 친구는 4가지 풍경을 담은 표지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이 아이즈를 편안하게 해주는 포레스트로 픽해왔습니다. 크기와 두께, 이침은 이 정도. 반 양장 제본으로 이렇게 반대로도 접을 수 있습니다. 6개월용이라 페이지 수도 꽉 차있네요. 과목별 공부 계획, 모의고사, 인강 체크 등 구성도 학생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 학기 단위로 플래너 쓰고 싶은 친구들한테 딱이겠더라. 후! 연대와 고대가 녹아들었다. 탑6 유니브 연구TV 스터디 플래너. 뭐야, 옆 동네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거 아니야? Nope. 제가 직접 구매했습니다. 여기 영수증 인증한다. 우선 깔끔한 그라데이션 표지가 심플하면서도 예쁩니다. 빈 공간이 많아 내 맘대로 꾸미기도 okay. 좋겠어요. 크기와 두께, 이침은 이 정도. 어? 잠시만요. 저 QR코드들은 뭐죠? 이걸 찍어보면 연구TV 미공개 영상들이 나온다는데요. 각 페이지의 활용법이나 공부 습관과 관련해 크리에이터들의 팁을 꾹꾹 눌러 담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연구TV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재질도 탄탄하고 칸도 넓직해서 도합 6위. 스누피 덕후들 나와라 오바. 탑5 피너츠 스터디 플래너. 표지에서부터 심플, 감성, 큐트 모두 다 잡은 피너츠 플래너. 크기와 두께, 이침은 이 정도에 판이 넉넉해서 글씨 크게 쓰는 친구들도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속지도 마찬가지로 심겜 큐트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반겨주는 귀요미들. 스누피 덕후라면 놓칠 수 없겠네요. 플래너에 딸려오는 투명 스티커로 여기저기 풀고하기도 좋겠다. 너무 귀여워. 후! 모두의 모트 모트해. 탑4 모트모트 10미니 플래너 100데이즈. 스터디 플래너 하면 모트모트라고 해도 오바가 아닐 정도로 유명한 요 플래너. 컬러와 개월수가 아주 다양해 취향 따라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왠지 친근한 바이올렛 컬러 101용을 픽해왔어요. 크기와 두께, 기침은 이 정도고 내지 구성도 심플 깔끔 그 자체.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 시간을 모아보는 페이지가 있어서 다 적어놓고 보면 뿌듯하겠어요. 다만 표지가 탄탄하지 않고 손자국이 많이 묻는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후! 탑3 비온 뒤 4달의 시간. 이름마저 감성 뿜뿜인 요 플래너는 픽셀 아트 디자인의 커버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8비트, 16비트, 드랍 더 비트 이 녀석도 인강 체크와 모의고사 기록하는 물론 과목별 회독 관리 페이지까지 있어 내신 공부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며 아주 칭찬해, 이건 반성해, 셀프 피드백하는 칸도 있군요. 구성이 알차다 알차. 크기, 두께, 이침은 이 정도니 참고해라. 후! 스터디 플래너도 60. 탑2 세컨드 멘션 60 문라이트 나의 공부 기록. 다이어리를 사도 꼭 60만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 안성탕면인 60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빠밤. 감성 뿜뿜하는 표지 디자인과 반짝반짝 레트로 감성의 커버를 보니 이게 바로 내 플래너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지는군요. 과목별 공부 계획, 인강 체크, 모의고사 점수 기록, 그래프칸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크기와 두께, 이침은 이 정도. 커버까지 합치면 다른 것보다 약간 큽니다. 속지는 같은 브랜드의 다이어리 속지와도 호환된다니 내 맘대로 꾸미는 60 특성 제대로 즐길 수 있겠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 조금 비싼 가격은 안 비밀이다. 후! 여기서 잠깐! 입시덕후가 아이템 리뷰를 한다? 그럼 후먼들 나눠주는 게 국룰이죠? 오늘도 플래너 문화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플래너 7개 갖고 싶은 친구들은 고대 보고 참여 고고! 후!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탑1! 데일리 라이크 마이버디 스터디 플래너. 마치 어렸을 때 쓰던 종합장의 진화 버전 같은 요 스터디 플래너. 크기와 두께, 이침은 이 정도입니다. 스프링이 위에 달린 건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지만 글씨 쓸 때 옆에 걸리는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달력처럼 공부할 때 책상 앞에 세워두면 계속 보면서 열정 불태우기도 좋겠더라. 표지도 뽀짝했지만 속지는 더 뽀짝한데요. 귀여운 게 최고야! 늘 짜릿해! 하는 친구들은 환장할 디자인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빼꼼빼꼼 나와있는 동물 캐릭터들 때문에 따로 꾸미지 않아도 다꾸 그 자체. 언뜻 보면 다이어리, 캘린더 싶기도 하지만 시험 기록함과 OMR 마킹을 연습할 수 있는 페이지까지 있어 스터디 플래너 기능에도 충실하네요. 디자인부터 구성, 가격까지 완벽하다 완벽해! 후! 내년에도 플래너 사놓고 모셔두기만 하지 말고 꽉꽉 채워봅시다. 계획은 실천을 해야 그 진가가 빛난다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럼 구독하시고 이벤트 참여해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